이제 지난 3월 27일 인사이드 제주 한수풀 역사 문화 걷는 길에서 언급된 여관은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한림 지역에 주둔했던 서북 청년단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관입니다. 이 점 관계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싱그러운 봄 향기가 가득한 제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맞이한 계절에 축제가 한창입니다. 하늘도 파랗고 마음도 파랗고 너무 좋아요. 아. 날씨도 너무 좋고요. 완전 짱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공기도 좋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슴을 간지리는 봄 내음에 사람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시원하고 즐거운 제주의 봄축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함이 내려앉아 사람들은 봄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의 한 선착장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지금 거의 아, 죄송한데 이렇게 좀 해마다 좀 정원들 얘기를 했어요.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로 가득 찬다니 이 사람들은 모두 어딜 가는 걸까요? 청보리 축제에 있는 가파도에 저희 가족이 모두 가고 있습니다. 가파도 갑니다. 가파도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청보리 축제. 청보리 축제라 뭘 구경해야 좋을지 팁 좀 들어볼까요? 제가 못 가봤어, 잠깐. 예? 제가 못 가보셨다고요? 네, 못 가봤어요. 왜 어떻게 못 가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네, 일한다고 바빠서 가볼 시간이 없어요. 왔다 갔다 배는 운전하셔서. 네, 배는 하는데 정작 가파도에는 뭐 가볼 시간이 없어. 설레는 마음을 품고 가파도행 배가 본섬에서 멀어져 갑니다. 반짝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 얼굴에 즐거움이 한가득인데요. 황홀한 그 자체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완전 짱입니다. 우리 청보리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오늘 청보리 축제에 왔는데요. 너무 설레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지금 기대가 됩니다. 처음 보니까 말로만 듣고 뭐 TV에서만 봐서 좀 설레 어떤가 실제 실물을 가서 보면 어떨까 지금 설레요. 웃고 떠들며 사진 찍는 사이 어느새 가파도가 가까워졌습니다. 청보리 기대됩니다. 청보리 화이팅. 배가 무사히 도착하고 부푼 마음으로 선착장에 내려선 사람들. 가파도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파도는 가장 높은 곳이 해발고도 2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키가 아주 작은 섬입니다. 때문에 가파도는 자전거로 돌아보기 정말 좋은 곳인데요. 우리 예쁜 거 하려고. 아, 예, 그거 가자. 감사합니다. 아, 옛날에 왔을 때는 녹슨 저 후진 자전거밖에 없었는데 방향도 잘 안 잡히고. 근데 오늘 오니까 새 자전거 많아서 참 좋아요. 저쪽으로 가자. 4월의 가파도는 섬 전체가 온통 초록빛 물결로 가득 차 있는데요. 바람에 따라 파란 손을 이리저리 흔드는 청보리 사이를 지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곳에 왔으면 기억할 만한 사진 한 장은 필수겠죠? 마음이 탁 트이고, 네. 아, 여기서 한라산도 잘 보이고, 송악산도 보이고, 저기 뭐야, 아, 너무 진짜 하늘도 파랗고, 진짜 마음도 파랗고, 너무 좋아요. 아. 가파도에는 청보리뿐만 아니라 소원을 적을 수 있는 소망계류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다녀간 많은 사람의 소망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름을 다 써주겠냐? 아, 이건 우리 가족 없는 거지. 우리 가족 건강하고. 네. 뭐든. 막 그런 거죠? 뭐든 잘. 우리 딸들 사이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라고. 올렸더니 됐어. 어머니. 네? 무슨 소원 적으셨어요? 어? 무슨 소원 적으셨어요? 저 있어요. 건강하게 재밌게 살자고요. 멋있게. 이곳에 걸린 간절한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박준영, 이번에 온산 농가 꼭 합격하기를 바래. 아빠가 준영이 사랑해. 가파도를 가로지르는 바람을 따라 동네로 들어서면 가파도 주민들이 직접 잡아 판매하는 싱싱한 해산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맛은 한번 봐야겠죠? 여보세요, 여기처럼 이런 홍해삼이 제주도 없을까요? 가파도 물건이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 먹으면 예, 기력 보충에 힘이 나죠. 힘이 힘이 써서 얼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심혈관에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게. 예, 2만 원씩. 예, 한 조각 춥지 않으시죠? 예, 먹어보시죠. 입으로. 아, 이 소란 꽃이. 아니 잠깐만, 이거 하나 더 주셔야 되는데. 너머님이냐? 아니 그러니까 너머님. 아니 이거 하나 끼워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앉아서 먹고 가세요. 그래. 그러면 초장 찍고 살아야. 맛있네. 해산 좀 어수가? 해산 좀 어수가? 부드러워서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이 어떤가요? 쫄깃쫄깃하고요. 네. 부드럽고. 탱탱하고. 냄새도 안 나고 맛있네. 섬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섬 위에 지어진 집들도 예술 작품인 가파도. 이 속에 파묻혀 있으면 바다 위인지 바다 속인지 헷갈릴 것 같네요. 동네의 모습이 예뻐서 그런가 청보리 이외에도 이곳저곳 사진 찍을 곳이 많았습니다. 그 청보리 축제 처음 왔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 날이에요. 예, 마지막 날인데 꼭 보고 가고 싶어갖고 예, 오늘 왔습니다. 제주 여행 중에서 이번 여행이 제일 재밌었어요. 여유롭게 걸으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니 어느새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식 먹었는데 정식도 너무너무 맛있었고. 아, 진짜 짱. 맞아, 진짜 짱. 최고. 청보리밭, 청보리밭. 네, 너무 예뻐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아, 진짜 최고예요. 아. 서울하고 달라요. 네. 아주 좋아요. 힐링되고 가는 중입니다. 뭐가 좋았대요? 청보리 뭐 그 주위가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제주도 온 김에 가파도 가족여행 와서 추억 많이 쌓으러 왔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청보리밭 축제도 해서 청보리밭도 처음 구경해보는 것도 좋고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잘 구경하고 갑니다.
이름은 청보리 축제지만 청보리 말고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았던 섬. 이곳은 가파도입니다. 제주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노란 꽃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곳은 바로 제주 유채꽃 축제 현장입니다. 활짝 핀 꽃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꽃도 함께 피어납니다. 탁 트인 하늘 노란색 공기도 좋고 친구들이랑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유채꽃하고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이뻐요. 저희는 처음 왔거든요. 유채꽃 축제라는 거를 처음 왔는데 이렇게 노란 물결이 이렇게 바다처럼 있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고 날씨도 좋은 것 같고. 유채꽃 축제가 처음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노랗게 핀 유채꽃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아,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뭘 것 같아요? 글쎄.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사랑. 사랑? 우정? 꽃말? 꽃말? 사랑? 유채꽃 꽃말 가르쳐주세요. 유채꽃의 꽃말은 봄 향기를 잔뜩 머금은 제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유채꽃말은 쾌활입니다. 예, 여기 오시면 진짜 날씨도 화창하고 유채꽃들이 만발해서 정말 쾌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시고 와서 유채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또 여기에 보면 요리, 유채꽃 요리 경연대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도 하시고 시식도 하고 승마체험 같은 것도 하고 말먹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간마산길 트레킹 코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가족, 친지 아니면 연인들이 오셔서 사진 찍고 걷고 놀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마음이 쾌활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봄을 찾아 유채꽃 축제를 찾아온 사람들. 이 축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저기 요리 경연 대회, 그다음 저쪽에 보조무대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저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 같은 데서 통해 가지고 체험객들 와서 다양한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스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친구, 연인, 가족이 함께한 이곳. 축제 현장에는 정말로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시원한 봄바람이 부는 유채꽃 축제장. 그러나 축제장 한쪽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채꽃 요리 경연대회장. 이번 경연 대회는 총 4팀, 9명의 참가자가 함께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열의를 불태우는 참가자들 사이로 요리와 참가자를 꼼꼼히 살피는 두 남자가 있었는데요.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단 제주의 식재료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요. 또 실용성과 또 상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다 하네 이거. 진짜 이거 뭐 우리도 이제 배워야 되겠어요. 학생들이 너무 잘해. 학생 저마다가 준비한 독특한 요리들. 재료부터 조리 방법까지 학생들의 창의력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이제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구우는 거죠. 이제 메인 분이 이제 보조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손이 더욱 바빠집니다. 이번 경연대회 몇 등 할 것 같아요? 저요? 뭐 목표는 1등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한 시간이 다가오고 요리가 하나 둘 완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요리들. 지금 당장 식당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잘 만들어졌어요?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네, 좀 잘 된 거는 같은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후회 없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침내 학생들 요리가 심사대 위에 올랐는데요. 과연 어느 팀 요리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맛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시죠? 네, 잠시만. 네, 자리. 학생들의 요리가 모두 출중해서인지 평가하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맛이 아주 다 맛있고 그 음식에 들어가 있는 그 만든 사람들이 열정이 다 눈에 보여서 참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듭니다. 다 전부 열심히 해주셔서 조금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오늘과 내일이 틀리니까 나는 이 유채꽃으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이게 지금 나도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순간이 찾아온 학생들. 네, 이 팀이 됐군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제1회 축제 음식 경연대회 최우수상. 축하드립니다. 한라대학교 제라진 아이들. 이번 경연대회 우승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함께 주어졌다고 합니다. 1등 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오랜 기간 아니었지만 준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 저도 열심히 해줘가지고 힘들었는데도 같이 도와줘가지고 우승하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행복한 기억을 쌓아가는 사람들. 따스한 봄 햇살에 녹아든 꽃냄새처럼 돌아보면 언제나 행복한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너무 신나고 즐거운 것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네.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네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더 오고 싶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공기도 좋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유채꽃 축제 처음 와봤는데 유채꽃도 너무 예쁘고 곳에서 이런 할인권도 주고 먹을 것도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볼 것도 많고 재미도 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이것도 받았어요. 따뜻한 봄 향기가 가득한 4월의 제주. 바람 따라 햇살 따라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이곳은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제주의 봄입니다.